저는 사실 놀랐어요. 저는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을 잘 뵙기가 힘들잖아요. 현실 속에서. 아직 얼마나 크시길래 밖에 그렇게 박혜진 씨가 많이 크신가요? 네, 많이 크시더라고요. 약간 제가 딱 섰을 때 어쨌든 목이 이렇게 어미로 했고 이렇게 저는 그 전에 같이 연기했던 남자 배우분들은 다 눈높이가 맞으셨나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었지만요. 멜로를 촬영을 같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, 다른 배우분들하고는. 근데 좀 상상 속에서는 그 키가 큰 상대방과 안거나 포옹하거나 할 때 굉장히 로맨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포옹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키가 크시니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촬영 몇 번 하고 나면 목에 디스크가 올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. 이게 감독님이 말씀하신 설렘이 없다라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신체 조건도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, 그래도 보면. 아니요, 근데 많이 다리를 낮춰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는 괜찮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속을 알 수 없는 완벽 스펙만이라고 하는 뉴욕을 떠나는 마켓입니다. 네. 네, 저희가 이제 촬영 분량으로는 한 4-5회 정도 차 남은 것 같은데요. 마지막까지 아무 탈 없이 마무리 잘해서 좋은 드라마, 좋은 시즌들, 재밌는 드라마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1월 4일 월요일 저녁 11시 TVN 시즌부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